뭔 소리야? 나가 잘못 들었다냐? 애를 쳤다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그래, 내가 죽인 거야. 녀석을 그렇게 자라게 한 내가 죽인 거다. 그 철없는 놈들어, 그 몸약한 놈들어 어떻게 살라고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인가? 녀석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어디 물려줄 게 없어 이렇게 숭한 팔자를 물려주었단 말인가? 녹, 지은이 김용태. 경운기는 늙은 소처럼 엎드려 있었다. 사내는 양수기를 꺼내 경운기 헤드위에 연결한 뒤 스타칭 막대를 플라이 휠에 꽂았다. 플라이 휠을 돌리다 이른 타이밍에 스로틀 밸브를 놓았다. 초조한 마음과 달리 시동은 걸리지 않았다. 1분 1초가 아쉬웠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경운기는 밭은 기침 소리를 냈다. 헤드가 서서히 열기를 띄었다. 트레일러의 양수용 호스, 나락포대 방수포, 삽을 싣고 볼을 향해 경운기를 몰았다. 국도에는 차 한 대 다니지 않았다. 사내는 기어를 고속 모드에 놓았다. 해가 뜨기 전에 물을 퍼내야 했다. 어둠이 그치기 전에 사체를 찾아내야 했다. 사내는 굴 속에 매몰된 자식을 찾아 다시 굴을 파고 들어가는 심정이었다. 경운기는 천공기가 되어 어둠을 파나갔다. 별들이 떠있지 않은 구름 낀 하늘이 두려웠다. 달력이나 시계보다 구름의 높이, 산과 들의 빛깔, 하천의 수량, 햇빛의 농도, 그림자의 기울기에 어손해 살아온 세월이 20년을 넘었다. 나락에 맺힌 이슬들이 말라간다 싶으면 아침때가 지나 있었고, 배가 고프다 싶으면 점심때가 넘어 있었고, 기계를 점검하다 어둡다 싶으면 저녁때가 지나 있었다. 늘 밥대를 넘겨 귀가하는 통에 식구들은 줄임배를 잡아가며 사내를 기다리고는 했다. 기다리는 사람 생각 좀 하라는 아내의 질책에 먼저 먹지 그랬냐며 쏘아붙이는 재미로 살아왔다. 그렇게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달려가는 거라고, 그게 인생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잘못 살아온 걸까? 아내는 아들이 가슴 통증과 전시기를 달고 사는 이유가 죽은 시아버지 때문이라 생각하고 구판을 벌이기까지 했다. 사내는 자신의 아버지를 잡기로 만드는 구판을 보면서도 말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라도 아들의 건강이 나아진다면 더한 일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떻게든 되겠지? 이승표가 가리키는 행정구역이 고향집과 가까워질수록 사내의 아들 녀석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는 차 속도를 줄이고 덮개를 열어 오픈카로 전환했다. 차 실내에 흐르던 다프트 펑크의 음악이 고요한 시골밤을 흔들었다. 꼰대라면 돈은 있을 게 분명했다. 현금이 없으면 논을 담보 잡혀서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이 3, 40마지기쯤 된다 했던가. 한 마지기가 200평이니 평당 10만 원만 나가도 2천, 세 마지기면 6천. 지금껏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나중에 아버지 소리라도 듣지. 그럼 돈은 있다고 치고 어떻게 뜯어내냐가 문제인데 그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마땅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이미 등록금 부풀리기도 써먹었고 전세비 구라도 친 상태였다. 합의 볼 일이라도 있다 해야 하려나? 고리대금 업체에서 나온 건달패가 눈앞에서 흔들어대던 신체 포기각서가 떠올랐다. 에라 모르겠다. 소똥 몇 삽 뜨고 입맛 없는 척하고 그래도 안 되면 들어눕지 뭐. 그는 아버지의 터덜터덜 걷는 걸음을 보며 이유 모르게 화가 났다.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대. 땅이 있으면 뭐하는가. 그 땅은 돈이 아니라 족쇄였대. 한평생 제 주인을 경운기처럼 굴리는 실질적인 지주였대. 그렇게 일만 해서 얻는 건 무언가. 손이 소나무 껍질처럼 갈라져도 누가 알아주던가. 꼰대 입을 통해 들은 할아버지의 삶도 별반 다를 게 없었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대. 그렇게 살아 무슨 낙이 있을까. 그러니 할아버지도 결국에는 자살을 택하고 만 거다. 꼰대는 그가 대학에서 대단한 걸 배우는 줄 알았고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고 있었대. 그러나 대학 생활에서 그가 맛본 것은 무력감이었대.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거라면 젊을 때만이라도 지르고 살 작정이었대. 고향 어른들이 그를 망나니라 하는 것도 대학 동기들이 막상 인생이라 떠들어대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상관없었대.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아우들을 뽑으니까 옆자리에 한번 타보려는 계집애들과 한번 빌릴 수 있을까 싶어 껄떡대는 놈들이 생기지 않았던가. 그는 석 달 전에 장만한 아우디 TT 컨버터블을 몰고 시골집으로 향하고 있었대. 거짓말을 해서 꼰대에게 받은 전세비 3천만 원에 사채 4천만 원을 더해 구입한 차였다. 할부로 사는 방법도 생각했으나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차는 갖고 싶고 돈 나올 구멍은 없고 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야간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을 뛰면 사채 이자와 원금은 조금씩 갚아질 줄 알았다. 그런데 복리 이상가 뭔가 하는 게 뒷덜미를 잡아채기 시작했다. 갚는다고 갚아도 이자는 불어갔다. 그는 일이 그렇게 된 게 다 꼰대 탓 같았다. 애초에 화끈하게 6천만 원을 줬으면 사채 이자가 이렇게까지 불어나지는 않았다. 요즘 세상에 3천으로 전세를 구하라니 판잣집이나 구하라는 건가. 무슨 일이 있어도 6천만 원은 뜯어내야 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석 달밖에 안 탄 애만은 물론 자신의 장기까지 내주게 될 판이었다. 새벽 2시 국도를 달린 지 10여 분이 지나도록 차 한 대 보이지 않았다. 몇 대쯤 앞서 달리고 있어주면 보란 듯이 추월해 줄 텐데 말이다. 그는 상향등을 켜고 도로 중앙으로 달렸다. 구불구불한 게 나름 운전할 맛은 났다. 고향 집과 100여 미터 떨어진 용영교에 이르러 그는 차를 세웠다. 차를 뽑으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다. 그는 엔진 공회전 소리를 즐기기 위해 음악을 끄고 양발을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 페달 위에 동시에 올렸다. 브레이크를 꾹 밟은 채 엑셀러레이터에 올린 발을 움직였다. RPM을 4,500까지 올렸을 때 차량에 달린 시계의 초침이 12를 가리켰다. 순간 브레이크 페달에 올려두었던 발을 뗐고 동시에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꾹 밟았다. 차는 스키드 소리를 내며 튕겨지듯 달려나갔다. 급가속이 주는 체감 속도는 환상적이었다. 마을 입구를 지나치며 잽싸게 제로백에 끌린 시간을 확인했다. 7초. 카탈로그에 적혀있던 것에는 못 미쳤지만 그건 처음 해보았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때 퍽 하고 차량 우측에 뭔가 부딪혔다. 뭐지? 사내는 기계 점검을 마치고 나면 습관적으로 손바닥의 냄새를 맡아보았다. 그때마다 진한 금속 냄새, 피비린내와 닮은 냄새가 올라왔다. 그 냄새는 기계의 녹이 슬수록 진해졌고 덩달아 손바닥에서 나는 냄새도 진해졌다. 농사를 지을수록 사내의 몸은 경운기를 닮아갔다. 경운기의 페인트가 벗겨지는 만큼 사내의 피부도 벗겨졌고 톱니며 베어링들이 다른 만큼 그의 관절도 달아갔다. 주 기어박스에 붙어있던 조작 설명서 스티커는
따라 떨어진 지 오래였고 같은 세월 그의 손에 쓰는 손금들이 하나둘 사라져 이제 두 줄밖에 남지 않았대. 기름때 사이로 유독 하얗게 보이는 두 줄의 손금은 사라진 손금들이 합해진 것처럼 깊었대. 산에는 겨울이면 미처 수리하지 못하고 방치한 부러지고 구멍난 부분에 용접봉을 들이댔고 탁해진 윤활유들을 교체했다. 경운기 수리가 끝나면 읍내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다. 경운기는 낡아갔고 산에는 늙어갔다. 간혹 서럽다는 생각이 들 때면 손진의 소가 생각났고 그러다 보면 살며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떠올랐다. 어찌할 수 없었으니 또한 괜찮았다. 당신 오늘 풍기신의 애 보았어요? 막 씻고 들어온 그에게 먼저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아내가 물었다. 아침에 우뱀에 농가다가 본 것 같은디 걔는 왜? 해지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나 봐요. 별일이야 있겠는가? 친구 집에라도 간 게지. 풍기신의 애라면 나이 마흔에 나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늦둥이를 말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 애를 부를 때 원래 이름 대신 오복이라고 불렀다. 늦은 나이에 낳았을까 뒤통수가 납작했고 목이 짧은 오복이는 선천적인 질환이 있다 했다. 애들끼리는 못 모르고 별명처럼 오복이라 불렸지만 어른들이 그 애칭을 붙여준 데는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라는 속뜻이 있었대. 애들이 하룻밤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일이 대수는 아니지만 풍기 부부로서는 남들과는 처지가 다를 수밖에 없을 터였다. 사내의 아들도 어릴 적부터 병약했던지라 아내는 풍기 마누라랑 어울리는 일이 많았다. 어찌되었건 소식이 있어야 할 텐데 사내는 아이 부모의 애간장 타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먼저 잠든 아내가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아내의 숨에서 젖은 볏짚 냄새가 났다. 곰삭은 풀냄새와 마른 흙냄새가 뒤섞인 그런 냄새였다. 사내는 자기 다리를 아내의 다리 위에 얹었다. 언제부턴가 아내와 그는 본능적으로 서로의 다리에 자기 다리를 얹었다. 환부에 얹히는 무게감이 얼마간 통증을 잊게 했다. 그러나 아내의 야윈 다리는 사내의 다리 위에 얹혀도 별 무게감이 없었다. 아내의 소란에 눈을 떴다. 서울에 있는 아들이 왔다 했다. 사내는 눈을 비비며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3시 반이었다. 아들이 집에 온 건 군 제대 후로는 반년 만이었다. 웬 차일까? 사내는 녀석이 몰고 온 새빨간 승용차 때문에 어안이 벙벙했다. 아는 선배에게서 빌린 거라고 했다. 차를 뽑아주지 않는다고 시비라도 하는 것일까? 밖에 세워두면 먼지 쌓인다니까? 아들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투덜댔다. 그러나 차고로 쓰던 곳에는 양파를 쌓아두어 사내의 경운기도 축사구석에 세워둔 상황이었다. 그럼은 축사 안에라도 세워둘라냐? 이 차가 얼마짜린 줄 알고 하는 소리야. 차에 똥내 베개. 안 되겠음. 방수포 씌어라. 아들은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축사 안을 살피고 돌아왔다. 경운기 세운 자리에 있던 손은 어디 갔어? 사료값 외상 갚느라고 팔았다. 경운기 좀 빼내. 내 차 주차하게. 사내는 경운기를 빼내고자 축사 안으로 들어갔다. 소가 있던 자리에 세워진 경운기는 당장 버려서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낡았다. 두 번 교체한 트레일러 상판은 녹이 심하게 슬었고 숭숭 구멍까지 뚫렸다. 엔진에 쓰는 윤활유가 샜고 이미 세 번이나 교체한 연료 노즐도 다시 사갔다. 손잡이가 부러져 용접으로 붙인 흔적도 남았다. 이제 연료 노즐이나 엔진 접합부의 가스켓 교체 정도로는 회복을 바라기 어려웠다.
사내는 축사 안으로 들어서는 아들의 차가 어딘지 끄림직했다. 읍내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차였다. 시트에 앉으면 머리가 천장에 닿을 듯 납작한데다 도자기 그릇처럼 매끈한 게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기억에 남을 만했다. 차문도 양쪽에 하나씩 두 개밖에 안 달린 조그만 차가 소리는 경운기만큼 요란했다. 스포츠카 어쩌고저쩌고 떠들던 아들의 말이 떠올랐다. 이게 그런 차일까? 제 말로는 빌려온 차라지만 어딘지 미심쩍었다. 대학교 1학년 때 여자애 하나를 데려온 뒤 대뜸 임신했다 털어놓았을 때와 비슷한 기분이었다. 결혼을 시켜야 할지 고민하는 사내의 고민과 달리 아들은 낙태를 시키기로 작정하고 온 듯했다. 귀엽고 낙태 수술비와 여자의 몸조리 비용을 챙겨 돌아갔었다. 아들이 축사를 나간 뒤 사내는 승용차를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차 유리에 코팅이 진해 안이 보이지 않았다. 정말 빌려온 차가 맞을까? 아들은 경운기를 빼달라 할 때 분명 제 차라고 말했다. 석 달 전에 송금해 준 전세비가 떠오르는 순간 오히려 사내는 의심을 거두었다. 설마 아니겠지? 아무렴 그 돈으로 차를 샀으려고. 축사 밖으로 나왔더니 아들이 후크를 들고 서 있었다. 퇴비 안 쳐내? 쳐내야지. 나 혼자서 하면 된다. 녀석은 사내의 말을 무시하고 축사로 들어갔다. 인서가 공부하는 놈이 뭔 기력이 있다고 그랴? 내비둬라. 아들은 대답도 하지 않고 퇴비에 후크를 쑤셔 넣었다. 아들아도 옷이나 갈아입고 혀. 사내는 군대를 갔다 오고도 여전히 비쩍 마른 아들이 마음에 걸렸다. 녀석은 자라는 내내 부모의 애간장을 태웠다. 어떤 날은 새벽 내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어떤 날은 조퇴를 하고 돌아와 종일 누워 있었다. 읍내 병원에서 인근 시의 종합병원으로 다시 대학병원에서 한의원으로 병원을 옮겨보았지만 뚜렷한 병명조차 듣지 못했다. 때문에 사내와 아내의 신경은 종일 아들에게 쏠려 있었다. 모종이 좋지 않아 모내기 후로도 유독 신경이 쓰인 모두를 들여다볼 때의 심정이랄까. 하루라도 들여다보지 않으면 노랗게 시들어버릴 것 같은 아들이었다. 녀석은 집과 떨어져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눈에 띄게 변했다. 무슨 말을 해도 건성건성 대꾸했고 돈이 필요하면 맡겨놓은 듯 보챘다. 그런 모습이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제 나이 때는 그런 거라 생각했다. 옆에서 녀석의 힘쓰는 소리가 들리니 간만에 힘이 났다. 진로를 맡고 쓴 소궁둥이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비켜서게 하는 짓이 흐뭇했다. 아들은 말없이 퇴비만 전했다. 원 녀석도 반년 만에 불쑥 나타난 소재에 일을 돕는 것도 모자라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아들을 보자 다시금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뭔 고민이라도 있냐? 사내는 땀이 등골을 타고 흐를 때쯤 물어보았다. 돈, 고민이야 항상 돈이지 별거 있어? 다 괜찮으니까 여자애 임신시켰다는 말은 안 했으면 싶었다. 옷구슬 같은 새끼라지만 녀석이 하는 짓이 버릇없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내는 녀석의 망나니 짓이 다 자신의 업보 같아 싫은 말 한번 속 시원하게 하지 못했다. 사내는 귀농을 하자마자 선친 몰래 소를 팔았었다. 경운기만 있으면 누구보다 훌륭한 농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확신이 선친에게 가 닿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아 소를 직접 우시장까지 끌고 갔다. 선친은 비어있는 축사와 마당에 서 있는 경운기를 본 뒤에도 성을 내지는 않았다.
사내를 향해 농사꾼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말한 게 전부였다. 그러나 선친이 했던 말은 사내에게 닿지 않았다. 사내는 농사를 물려받고 싶었지 서로 쟁기질을 하든 모략한 모습을 물려받고 싶던 게 아니었다. 선친의 소를 판 뒤로 이상하게 가세가 기울어졌다. 소가 한 마리씩 거품을 물기 시작하더니 하나 둘 죽어나갔다. 1년쯤 지나 축사는 텅 비게 되었고 선친은 그 축사 안에서 농약을 마시고 죽었다. 사내는 선친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게 자신과 자신이 산 경운기 탓 같았다. 선친이 돌아가시던 해에 태어난 아들은 시름시름 앓는 날이 많았다. 원래 다 쳐내려고 했던 퇴비를 반만 쳐냈다. 축사 밖으로 나와 대추나무 밑에 있는 병상에 녀석과 나란히 앉았다. 사내의 축사에 있는 소들은 노동이란 걸 모르고 살다 가는 것들이다. 그 노동의 몫은 온전히 경운기에게 이전되었다. 선친이 소를 식구로 여겼다면 사내에게는 경운기가 그랬다. 경운기는 겉보기와는 달리 거칠었다. 경운기 운전을 독학으로 배우면서 그는 여러 번 땅바닥으로 패대기 젖었다. 겨우 좀 익숙해졌다 싶었을 때 만난 내리막에서는 사이드 클러치 조작법이 반대로 바뀌는 통에 길 아닌 곳을 들이받거나 전복되기까지 했다. 사내는 남은 연료가 바닥날 때쯤 해서 경운기를 고물상으로 몰고 갈 요량이었다. 아마 생각보다 적은 중량이 나올 것이다. 그간 녹슬어 떨어져 나간 무게가 적지 않았다. 사내는 처음 경운기를 몰고 논으로 향했을 때를 떠올렸다. 아직 페인트가 빛나는 경운기를 몰 때면 비바람에 고스란히 노출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고속주행 모드로 달려도 가벼운 뜀박질 속도에 불과한 경운기였지만 그 속도는 사내를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으로 착각하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 경운기를 고물상의 저울에 올려놓을 때의 심정이 가늠되지 않았다. 고물상 얼마나 주는데? 5만원이나 하겠지. 5만원? 내 차 범퍼값도 안 되네. 녀석 놈으로 추수 끝난 논이 노곤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다. 구름도 바람도 느리게 흘러가는 것이 영락없는 가을이었다. 추수 시기가 늦어서 외따로 출렁이는 논과 볕집을 태운 시커먼 논, 묶인 볕단들이 듬성듬성 흩어진 논들, 들판마다 풍경이 달라지는 가을거지 철이었다. 녀석은 집에 왔을 때부터 잔뜩 짜증이 나 있었대. 수업은 어쩌고 왔을까? 대학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걸까? 명절도 아닌데 굳이 차를 빌려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 가운데 어떤 것도 물을 수 없었대. 침묵도 대화라 할 수 있다면 사내는 말 없는 것들과의 대화에 익숙했대. 가령 논과 경운기 같은 것들, 말 없는 것들과의 대화는 손으로 이루어졌다. 물고가 막혔는데도 물이 찬다면 윗논의 논뚝이 터진 거였다. 그러면 터진 논뚝을 막으면 되었다. 경운기의 출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여과장치인 에어클리너나 냉각수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도 아니라면 경운기는 지속적인 침묵으로 말을 걸었다. 사내는 그때마다 일일이 손으로 만져가며 여기냐 하고 물었대. 녀석이 매사에 짜증을 부리는 건 통증 때문인지도 몰랐대. 자고 가냐? 사내가 경운기 손잡이를 쓰다듬으며 물었대. 몰라. 봐서. 그래야 마침 잘 되었네. 내일 동네 산치한다고 보에 물푸기로 했는디 너도 가서 고기 좀 잡아라. 철렵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던 놈이 대꾸가 없었대. 대꾸만 없는 게 아니라 낯빛이 창백했었대. 어째 그러냐? 걍 쉬고 싶냐? 용연교 위에 보?
그라세, 네 애를 적에는 둘이서 물 뿜어 잡지 않았냐? 요 근방에서는 거기가 제일로 잘 나오제. 시발, 무슨 물을 푼다고 지랄이야. 이놈이 애비한테 욕지거리를. 그러나 가만히 보니 사내한테 뱉은 욕은 아닌 것 같았다.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눈가가 실룩실룩거리는 게 뭔가 불안해 보였다. 사내는 가슴이 철렁했다. 한때 한 달 주기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오른 것이었다. 그러게 공부하던 놈한테 퇴비 따위를 쳐내게 하는 게 아니었다. 저 마른 장작 같은 놈이 2시간 퇴비를 쳐내는 일이 보통이겠는가. 어째 어디가 아프냐? 숨이 안 쉬어져? 녀석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집으로 걸었다. 이럴 땐 짐짓 모르는 채 하는 게 낫다. 걱정에 괜히 더 물었다가는 발작을 일으킬지도 몰랐다. 사내는 소 사료를 주기 위해 다시 축사로 들어갔다. 아들이 몰고 온 차가 소와 경운기가 있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분이 묘했다. 혹 선진이 경운기를 바라볼 때의 심정도 이랬을까. 사료통을 향해 차를 지나치다 보니 아파큐와 보니 사이가 움푹 들어가 있었다. 새벽에 그의 차와 부딪힌 건 아이였다. 막 차에서 내렸을 때만 해도 차가 지나온 자리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차량의 우측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파큐와 보니 사이의 휀드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 젠장, 뭔가 친 건 확실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던 걸까. 그는 차머리를 돌려 전조등으로 자신이 지나온 도로를 비춰보았다. 뭔가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자 슬리퍼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그때서야 몸이 떨려왔다. 도로 옆 논으로 시선을 돌리자 가을거지가 끝난 논에 아이가 쓰러져 있었다. 그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운전석으로도 쓰러진 아이에게도 다가갈 수 없었다. 그때 차 후미쪽 방향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오토바이 아니 자전거인가. 희미했지만 자신의 행각을 샅샅이 드러낼 것 같은 불빛이었다.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맴돌았을 뿐 생각이 모이지 않았다. 일단 도로에 떨어진 슬리퍼를 주워들었다. 그런 후 아이와 희미한 불빛을 번갈아 보았다. 불빛이 서서히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논으로 뛰어들었다. 아이는 엎어져 있었고 미동이 없었다. 얘야 하고 불러보았으나 반응이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핀 뒤 아이를 뒤집었다. 심장이 터질 듯 고동쳤다. 어두워서 아이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코에 손을 대어 보았다. 호흡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이의 코에서 떨던 손을 목의 동맥 위로 옮겼다. 맥박 역시 느껴지지 않았다. 손의 감각이 마비된 걸까? 왜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느냐 말이다. 그는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초조와 공포로 의식이 끊길 것만 같았다. 입안이 바짝 타 들어갔다. 그는 다시 한번 주위를 살폈다. 희미한 불빛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그는 아이를 숨길 만한 곳을 찾아 주위를 살폈다. 평평한 논뿐 마땅한 장소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들쳐맸다. 그때 도로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얼어붙었던 그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을 뗐다. 발소리에 놀란 길고양이 한 마리가 쏜살같이 도로를 건너 달아났다. 그는 놀라 쓰러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다. 트렁크에 아이를 실은 그는 불빛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무작정 차를 몰았다. 그 방향은 용영교가 있는 곳이었다. 백미러에 비치던 불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일단 차를 세운 뒤 전조등을 껐다. 누군가 자신의 차를 보게 될까 봐 두려웠다. 마음이 급했지만 눈이 어둠에 익을 때를 기다려 서행했다. 미친놈, 미친놈, 쓸데없이 제로백 따위를 했으는 때늦은 자책이 들었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숨기는 것뿐이었다. 그는 용영교 옆으로 난 방조길로 차의 방향을 꺾었다. 풀이 많고 길의 폭이 좁아 승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 때문에 다른 차들은 올 일이 없었다. 다리에서 100여 미터만 상류로 올라가면 보가 있었다. 시꺼먼 물속은 그가 지나오며 본 곳 중에 그나마 안전한 곳처럼 보였다. 차를 세운 뒤 트렁크를 열었다. 트렁크를 열기 전 지금까지의 일은 다 꿈이었다고 빌어보았지만 헛된 바람이었다. 트렁크 안의 조명등에 아이의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납작한 얼굴에 눈초리가 올라간 눈은 감긴 상태였다. 눈가에 덧살이 있었고 코가 나선 아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 같았으나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출혈은 많지 않았다. 코에서 흐르는 게 선보였다. 얼른 보면 자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아이의 대동맥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여전히 맥박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주위를 살펴보았다. 보호주위를 비롯해 다리와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빛은 없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아이를 안아들었다. 그의 허리에나 찰까 싶은 아이였지만 천근만근으로 무겁게 느껴졌다. 방죽에서 보의 두개 이르는 내리막길은 열 걸음도 안 되었지만 그는 다리가 떨려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다. 두 귀에 이른 그는 아이를 잽싸게 물에 던졌다. 그 사이 어둠에 눈이 적응되어 밤의 풍경들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였고 그는 더 불안해졌다. 아이가 물에 떴는지 가라앉았는지 확인할 정신도 없이 그는 둑을 등졌다. 뒤돌아서는 순간 그는 숨이 멎을 뻔했다. 경운기였다. 내려올 때 미처 확인하지 못한 거겠지만 그가 서 있는 쪽으로 헤드를 둔 경운기는 감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헤드 앞에 달린 헤드라이트가 그의 행각을 모두 지켜본 듯 했다. 그는 놀란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달아나듯 차 안으로 숨어들었다. 더 이상 차에 아이는 없었지만 여전히 라이트를 켤 수 없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마음과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차조차 빨리 몰 수 없는 상황에 그는 숨이 막혔다. 그로서는 마을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는 게 최선이었다. 어쩌다 집에 다 와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제 자신이 돌아갈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갈 곳이 사라지자 속도를 높일 수가 없었다. 눈앞은 어둡기만 했다. 조금만 속도를 높이거나 방심하면 도로가의 논에 빠질 수 있었다. 계기판의 최대 시속은 시속 240km를 가리키고 있었으나 그는 이제 20km만 넘어도 불안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방에 들어온 후로 내내 인터넷 검색을 하는 중이었다. 아이패드에 뺑소니 사체유기들을 검색했지만 달리 대안이 없었다. 그곳에 버리는 게 아니었다. 저수지나 산속에 버렸어야 했다. 당장 내일 보호의 물을 뿜는다니. 꼰대의 입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애써 없던 일로 생각하려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사체가 발견되면 사인이 밝혀지고 수사가 착수될 거다. 이곳을 벗어나기도 전에 잡힐지도 모른다. 꼰대에게 말을 해야 할까? 꼰대라면 물을 퍼내지 못하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내가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언제부턴가 꼰대 앞에서는 거짓말만 나왔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방법을 떠올릴 수 없었다. 꼰대만 생각났다. 저녁 식사가 끝나가도록 아들은 제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사내도 그다지 입맛이 돌지 않았다. 밥을 물에 말아 넘겼다. 풍기아제네 애 있잖아요. 밤새 안 들어왔다네. 한동안 잠잠하더니 아무래도 제 친구 집에서 잤나 보다.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생각 있는 어른이라면 늦게라도 애 부모에게 연통은 넣어줬을 텐데. 그때 아들이 몰고 온 차의 찌그러진 부분이 생각났다. 아니겠지? 설마 하면서도 불길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대. 마침 녀석이 차를 몰고 온 것도 어제가 아닌가. 식사를 마친 사내는 쓰레기통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아내가 저녁 설거지를 할 때면 쓰레기를 소각하는 게 그의 일이었대. 살다 보니 각자 일이 자연스레 정해졌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쓰레기 중 종이 쪼가리에 불을 붙였대. 샘에서 인기척이 났다. 아들이었다. 녀석은 샘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뭘 보고 있는 것일까? 가로등 빛에 가려 몇 개 안 뜬 별조차 보이지 않는 자리였다. 가로등은 이끼 낀 시멘트 블록 담장 위로 뻗은 전신주에 달려 있었다. 가로등 아래 샘은 물대와 물이끼가 번갈아 자리 교체를 해온 통에 푸르스름하게 물든지 오래였다. 아내가 설거지 물을 쏟았는지 샘의 배관에서 쪼르르 물이 떨어졌다. 작은 소리들은 제 행각을 들킨 초보 도둑처럼 달아나지도 달려들지도 못하고 머뭇거렸다. 사내는 이제는 녀석이 집에 온 이유를 물어야 할 때라 생각했다. 사내가 부르자 녀석이 그의 곁에 다가와 쪼그리고 앉았다. 할 말 있음. 엄마 안 듣는 여기서 해라. 무슨 할 말? 니 그 차 진짜로 빌린 차요? 맞다니까? 그려? 그럼은 인사부터는 빌려 타지 말아라. 매상 끝나면 한 대 사줄 것인께. 탈 것은 함부로 빌리는 것이 아니여. 좋아할 줄 알았던 녀석이 대꾸가 없었다. 좋아하기는커녕 얼굴을 무릎에 파묻었다. 고급 땜시 온 거 아니었냐? 대답 대신 녀석의 어깨춤이 들썩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놈이 왜 울고 지랄일까? 차라리 욕을 하고 때를 쓰지. 불길하게 왜 운단 말이냐? 사내는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음을 알아챘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마땅치 않았다. 사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들의 머리를 만져본 건 녀석이 초등학생 때 이후로 처음이었다. 집에 오다 애를 쳤어. 잘못 들었을까? 사내는 정신줄이 끊길 것 같아 이를 앙다물었다. 설마 했던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아니야, 아닐 거다. 잘못 들은 게 틀림없어. 녀석이 차 말고 더 필요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꼼수를 부리는 걸 거다. 이놈아, 뭔 소리야? 나가 잘못 들었다냐? 애를 쳤다니까. 애를 치다니. 그걸 왜 이제서 말하는 거야? 눈물이라고는 생전 안 보이던 놈이 왜 울면서 말하냐는 말이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니었단 말인가. 오복이가 밤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아내의 말과 녀석이 애를 치었다는 말이 겹쳤다. 애라 해봐야 몇 되지 않은 시골 마을이었다. 사내는 이렇게 된 게 다 방정맞은 생각을 했던 자신 때문만 같았다. 사내는 더 이상 방정맞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자세히 가며 물었다. 그래서 어쨌냐? 병원에는 데리고 갔냐? 어디가 많이 다쳤다냐? 보에 버렸어. 눈앞이 깜깜했다. 심장에 파스를 붙인 듯 화타됐다.
죽였단 말이여 그 아가. 녀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짓이 사형을 선고하는 판관의 망치질 같았다. 사지의 힘이 주르륵 빠져나갔다. 이 미친놈아, 정신나간 놈아, 어쩌자고, 어쩌자고 그래 사고를 내? 사내는 아들의 등짝을 치며 소리쳤다. 미친놈이니, 정신나간 놈이니, 호통을 쳤지만 실은 불쌍한 내 새끼라는 생각뿐이었다. 주건에도 녀석도 매 한 가지였다. 그러면서도 사내는 애써 머리를 차갑게 식혔다. 호통도 멈추었다. 자신의 말이 담장을 넘어서는 안 되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떠올리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살인의 유기까지 한 셈이었다. 이제 와서 자수를 한다 해도 제 자식이 죽었는데 합의를 하겠는가? 설사 합의가 된다 해도 형사처벌은 피하기 힘들 것이다. 제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녀석에게 전과까지 남는다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이대로는 안 된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떻게든 아들 새끼는 살려야 했다. 사내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팔다리와 바꿔서라도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다. 되돌려 아들과 보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다. 꾹꾹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살지 않은 게 이런 일을 초래한 것 같아 가슴이 미었었다. 사내는 아들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됐다. 인자 되승께. 너는 들어가 쉬어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급했다. 용영교 위에 있는 보라면 내일 당장 물을 뿜어내기로 한 것이었다. 사내는 곧장 창고로 달려갔다. 면적이 사내의 집 마당만한 그리 넓지 않은 보였지만 깊은 곳의 수심은 얼음길을 넘었다. 다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이 퍼내야 했다. 허리까지만 파도 회집다 보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사내는 양수기에 호수를 연결했다. 경운기 소리를 듣고 누군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보다 사체를 찾는 게 급했다. 사내는 양수 중인 경운기의 헤드 방향을 힘겹게 돌려가며 수면 위를 살폈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 없었다. 도저히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정신이 없어 방수복조차 챙겨오지 못한 사내는 늦가을 개울에 그대로 뛰어들었다. 물속은 보이지 않고 미끄러웠다. 사내는 몇 번이고 물속에 엎어지면서도 보호바닥을 헤집고 다녔다. 찾아야 했지만 찾는 상황도 못 찾게 되는 상황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물에 빠진 게 제 아들인 양 정신없이 이곳저곳을 살폈다. 춥다는 생각도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다만 해가 뜨기 전에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깊은 곳의 물이 명치 부근까지 빠졌을 때였다. 사내는 발에 물컹한 무언가가 밟히는 것을 느끼며 물속으로 꼬꾸라졌다. 꼬꾸라지는 와중에도 자신이 밟았던 것을 손으로 더듬어 붙잡았다. 비닐 같은 거였으면, 아들의 말이 실만 농담이었으면 하는 헛된 바람을 품어보며 손에 잡힌 것을 수면 위로 들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아이를 보는 순간 제 아들의 어린 모습이 떠올라 아이를 놓칠 뻔했다. 납작한 얼굴에 짧은 목, 오복이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사내는 눈앞에서 죽은 아이를 보고 있으면서도 아들이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들을 찾는 심정으로 찾아낸 아이가 차갑게 물을 먹은 아이의 몸이 정말로 아들 같았다. 아비를 죽게 한 자신의 팔자가 옮겨간 아들. 그래, 내가 죽인 거야. 녀석을 그렇게 자라게 한 내가 죽인 거다. 그 철없는 놈들어, 그 몸약한 놈들어 어떻게 살라고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인가.
녀석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어디 물려줄 게 없어 이렇게 숭한 팔자를 물려주었단 말인가. 사내는 자신에게 건너왔어야 할 드센 팔자가 아들에게 잘못 옮겨갔다고 확신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와버렸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사내는 사시나무 떨듯 몸서리치며 물 밖으로 나왔다. 준비한 나락 포대에 아이의 사체를 담아 트레일러에 실었다. 포대 위로 다시 방수포를 덮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막막하기만 한 사내였다. 아이의 사체가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된다는 생각에 찾아내기까지는 했지만 그 뒤는 별다른 계획이 없었다. 지금 심정 같아서는 보호물을 다 퍼낸 뒤 혹시 모를 흔적이 더 남아있을까 살피고 싶었다. 비가 떨어졌다. 가을빛이고는 굵은 빗줄기였다. 비는 경운기가 힘겹게 펴낸 볼을 순식간에 채워갔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더 많이 와서 이곳의 흔적은 죄다 휩쓸었으면 녹물이 떨어지는 붉은 경운기는 가죽만 남은 채 부패되어가는 황소 같았다. 어디로? 어디에? 사내는 경운기를 몰고 하천을 빠져나오며 고민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버지, 인사부터 어째야 하겠소? 그 망나니 같은 놈을 어찌게 살려야겠소? 사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를 부르짖었다. 장마가 지면 소를 끌고 사내의 꿈에 찾아오는 흐릿한 얼굴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사내는 속으로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무작정 집과 먼 곳으로 경운기를 몰았다. 그때 선신의 봉분이 생각났다. 잔디가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해 비만 오면 이질어지던 봉분이었다. 사내는 아버지의 봉분을 향해 녹선 경운기를 몰았다. 이놈아, 미안하다. 마지막으로 상여 노릇 한번 해야 쓰겠다. 배터리가 약한지 경운기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떨렸다. 덜덜 어둠 속 빗줄기를 뚫고 소처럼 붉은 경운기가 달렸다.